오전장 공략주를 제시해 드립니다. 도곡동으로 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건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전화로 또 연결을 하네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아, 일단 어제 조금 많이 올랐던 종목이긴 한데 에이프로라는 네.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에이프로라는 종목을 좀 약간 낯설실 수도 있는데 일단 주요 사업을 보면 2차 전지와 전력 반도체를 주로 이제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2차 전지 활성화 공정 장비 전문 기업인데 일단 주 고객사가 LG화학이랑 뭐 중국으로는 이제 지리자동차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거래하고 있는데 일단은 작년에 약간 실적이 좀 이연됐던 매출이 이연됐던 부분들 수주가 이연됐던 부분들이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면 그 2차 전지를 만들 때 후공정 과정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일단 조립이 완료된 전지를 충방전에서 결국엔 전기적 특성을 부여한 다음에 결국엔 전지의 품질을 검사하는 선별 공정을 이제 담당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결국엔 2차 전지의 그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효율화를 또 통해서 점점 수율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뭐 필수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지금 그 외에도 이런 과정에서 이제 주로 쓰이는 반도체가 기존 반도체가 아니라 질화갈륨이라고 하는 전력 반도체, 질화갈륨으로 만든 전력 반도체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회사로 이제 에이프로 세미콘을 설립해서 결국엔 질화갈륨 전력 반도체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본인들의 공정뿐만 아니라 향후에 여러 부분으로 전력 모듈이라든지 5G 시스템 이런 다양한 분야로도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성장은 당장은 이제 후공정 업체, 2차 전지 후공정 업체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전력 반도체까지 뭐 이제 개발이 완료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어서 지금 정도에서는 한 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어제 많이 올라서 또 회자가 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이렇게 신규로 얘기를 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일단 뭐 시장의 관심을 이제 받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연초에 이제 관심을 좀 받다가 생각보다 이제 사실은 전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하면서 조정을 좀 받았고요. 예예 예, 예.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어제 기관과 의원들이 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매수가는 시가 정도 부근에서 뭐 오늘 시작할 때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한 6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거라라고 보면 한 5만 원까지는 충분히 뭐 빠르게 올라갈 걸로 보이고 손절가는 한 4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요. 뭐 네. 만약에 정말 이 종목을 매매를 하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네. 봤을 때 딱 이 자리가 매물벽에 가장 두꺼운 것 같거든요. 네. 이거를 잘 소화해서 올라줘야 주시장에서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 같은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부담은 잘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가장 많은 매물대라고 지금 그나마 있는 매물대가 뭐 네. 4만 9천 원에서 5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래서 여기 5만 2천 원대를 좀 가볍게 뚫어준다라고 하면 강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 6만 원까지는 좀 가볍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건 어때요? 그래서 매물 소화하는 거 보고. 일단 뭐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굳이 네. 지금은 매물대를 두려워할 건 아닐 것 같고요. 매물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이루어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뭐 주봉상으로 보시면 뭐 사실은 이제 한번 올랐다가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뚫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해서 좀 가볍게 뚫게 되면 이게 상장 때 한 6만 2,900원까지 갔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차장님 객장에서 이 시간이 가장 바쁠 시각인데 저희에게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